안녕하세요, 임정환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 채널 방문해주신 분들,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구독자님들, 그리고 저희 멤버십 회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이루고자 하신 일다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도 좀더 나은 채널, 발전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사실 이게 되게 뭐 이렇게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멤버십 회원 여러분들의 후원 덕분에 그나마 이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편집이라든가 뭐 이런 거좀더 잘할 수 없냐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저희 작가님, 편집하시는 선생님 굉장히 자원봉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금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도 좀더 발전해서 그분들에게도 좀 보상도 제대로 하고 또좀더 좋은 이렇게 영상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올해는 좀 모임이라든가 답사, 국내 답사 같은 걸좀 많이 늘려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개 답사도 좀더 많이 늘려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나 여러 가지 행사도 우리가 좀더 많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모임뿐 아니라 오프라인 강연도 앞으로 더 화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알려드릴 소식이 좀 있는데, 1월 6일에 저희 아카데미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1월 31일부터는 한국사 강연이 시작되고요. 2월 3일에는 고전교실이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자분이 그리 많진 않으신데, 앞으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답사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3박 4일, 중국 시안 답사가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 답사는 11월에 그리스 답사 한 10일에서 15일 사이로 기획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요 영상 끝나고 뒤에 또 광고가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신청하실 분은 더보기란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거란 전쟁 속에 숨겨진 거란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광고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에 같이 계시는 노희경 교수님께서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조선 후기 중앙관청의 숨은 실세 경화전. 제목이 좀 너무 딱딱한데, 이거 생각처럼 딱딱한 책 아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부족한 게좀 생활사잖아요. 뭐 맨날 풍계가 어떻게 되고 뭘 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일을 하는지, 거기서 뭐 이권도 생기고 뭐 이런 가지 생기는데 이런 거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런 굉장히 이게 드문 자료인데 그걸 찾아서 굉장히 상당히 재밌는 얘기를 쓰셨어요. 제목을 좀 이렇게 써야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책 쓰는데 좀 써먹으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란전쟁은 993년 조선령의 침공으로 시작해서 1919년 최수종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마무리되는 걸로, 그래서 26년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강감찬 이름 뺐다고 화내지 마세요. 그래서 보통 이 전쟁을 3차의 침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1차가 993년 고려 성종 12년 10월에 조선령의 침공. 근데 서희가 이제 외교로 돌려보내는데 이거로 시작이 돼서, 2차가 1110년 겨울 거란 성종의 친정으로 시작됩니다. 이때 강조의 통지 전투가 있고, 지금 드라마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양교와 지체문의 활약이 있습니다. 3차가 1019년 소베아베 침공이죠. 그리고 이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있으면서 전쟁이 종식되게 됩니다. 그러나 거란전쟁을 6차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2차와 귀주대첩의 3차 사이에 세 번의 침공이 더 있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제 이 책에서 주로 주장하고 계세요. 저자는 안주섭님은 육군 장성 출신이시고 보훈처장을 지내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입니다. 저 뒤에 있는 한국 군사사, 저 책을 기획하고 편찬 책임을 맡았던 분이 안주섭님입니다. 제가 그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아서 한 2년? 3년?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저 책이 정말 제 피와 땀이 들어간 책이 전집인데,
저거를 너무 비싸게 책정을 해가지고 보급판으로 돌려야 하는 게 너무 아까워요. 책이 팔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저게 정말 내용이 좋은데 이게 보급이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침공, 전쟁에서 침공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 전투가 있었다고, 거란군이 국경을 넘었다고 해서 사소한 국경 분쟁까지 다뭐 전쟁이다, 침략이다, 이렇게 분류할 순 없죠. 그렇다고 해서 뭐 연대급 이하, 대대급 이상, 뭐 국경 넘어 1.5km, 체류 기간 3일 이상, 뭐 이런 기준을 댈 수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 병이 있는데. 사실 그런 기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기준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전쟁이다, 침략 전쟁이다, 침공이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도 있고, 특히 중요한 게 이제 전체 전쟁사의 맥락을 봤을 때 전략적 의미, 전략적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만한 의미가 있는 침공이냐가 아마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저도 3차가 아니라 거란 전쟁은 6차로 분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3차에서 5차 사이의 전략적 과정을 설명하지 않으면 왜 갑자기 소배압이 이렇게 전격적인 침공을 하게 되는지 이런 진행 과정 자체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제 책에서 이런 전략적 변화 과정이나 의미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원래 숫자 울렁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번이냐, 세 번이냐, 이런 거 하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역시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걸 명확하게 이제 문제를 짚어가지고 3차가 아니라 6차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리고 왜 3차가 아니라 6차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좀 자세한 근거들을 여기 제시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전략적, 전투적 상황만 짚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저도 6차설을 지지하기 때문에 처음 영상 만들 때 이걸 6차로 설명하려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차인데 6차인데, 그러니까 이게 2차인데 그거 2차 말고 저 2차. 내가 복잡해서 못하겠더라고요. 듣는 분도 헷갈리실 것 같고.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이 나라 교과서 따라가야지. 그래서 독자분의 편의를 생각해서 저도 이제 3차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요 중간에 이야기는 따로 만들자. 이렇게 돼서 오늘 이 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6차로 분류했을 때 3차, 4차, 5차가 왜 중요하냐? 소배압의 마지막 침공이 전략적으로 너무 파격적이었죠. 성공했으면 뭐 정말 대담하고 전격적이고 뭐지만 이런 전략이었고, 뭐 실패했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무모하고 무식했던 전략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정말 파격적인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실패했기 때문에 무모하고 뭐 이렇게 무식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그 귀주대처편 올렸더니 뭐 그런 또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절대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사실은 이 중간에 요 3, 4, 5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오해가 생길 정도로 소배압이 갑자기 파격적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좀 생뚱맞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왜 생뚱맞습니까? 2차 침공에서 정말 40만 대군을 동원해서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내려갔다. 개경까지 갔는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엄청나게 패전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지 말고 정예부대로 치고, 단숨에 치고 내려가자. 중간에 성을 무시하고 치고 내려가자.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논리의 함정인데, 우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해 놓고 보면 참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반드시 공간과 시간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애들 둘이 싸워요. 한 애가 옥상에서 여드막고 뒤로 쓰러졌어. 팍 쓰러졌어. 순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이 맨날 그런 식이야. 그 순간 갑자기 뭐 전기가 번쩍하면서 좋아 죽기 살기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러면서 팍 이러고, 맞더라도 한대 치겠다 뭐 이러면서 팍 이렇게. 이거 굉장히 논리적으로 봐서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얘가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좋아 이제 죽기 살기로 할 거야 이렇게 덤벼드는 과정이 텀이 짧아야 이게 맞다고요. 쓰러졌다가 일어나면서 그러던가, 아니면 많이 봐줘도 다음날 다시 붙자 뭐 이러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한 9년 후에 갑자기 나타나서 이젠 죽기 살기로 할 거야. 뭐 이상해. 물론 개인의
싸움하고 국가의 전쟁은 다르죠. 국가의 전쟁은 넘어졌다 바로 일어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9년은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중간 과정을 설명해 주는 내역이 3차에서 5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에서 거란이 실패하긴 했지만 고려도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외교적으로 달랩니다. 사신을 보내서 고려 국왕이 친조하겠다. 그러니까 그 거란의 수도까지 직접 가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이게 외교적으로는 필요한 게 상대가 강할 때는 우리가 이겼어도 좀 체면은 살려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긴 열매를 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국가와 국가는 자존심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죠. 우리가 뭐 하다못해 식당에 가도 주인 아저씨가 막 고맙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 정당한 거래잖아. 내가 뭐 공짜로 먹은 것도 아니고 그분도 뭐돈 받고 뭐 그냥 한게 아니라 그분의 노력과 뭐 재료와 이런 걸다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나 우리는 사실 공정한 거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감사해야지. 뭐 주인 아저씨가 막 허리 굽히고 인사할 일 전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기분 좋고 또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도 그렇게 하시잖아. 왜? 그게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당신 자존심도 없어. 당신이 높아. 내가 높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이제 우스운 일이에요. 외교는 더한 겁니다. 왜? 가정이나 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이 걸린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체면 살려 보내줘요. 그래서 거란의 연어도 사용하기로 하고 돌아간 다음에도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물러나 주셔도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렇게 돼서 서로 면을 세워주고 끝났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중요한 건이 전쟁이 왜 났느냐는 거예요. 거란이 이겼던 졌든 간에 거란이 전쟁을 일으켰던 목적을 포기를 했느냐? 또는 그것이 포기할 수 있는 목적이냐? 둘다 아니거든요. 거란의 국제적 아젠다는 송나라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살고 싶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고려와 여진을 눌러놔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중국으로 가는 걸 포기해? 아직 얘들 거 포기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려에 대해서 침공하려는 목적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려 국왕을 진짜로 친조를 하라고 그럽니다. 고려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이지. 아니, 이게 좀 체면 좀 살려주려고 그랬더니 이걸 또 진짜로. 그리고 그게 바보라서 그러겠어. 얘들도 속셈이 뻔한 거야. 고려 국왕이 정말 거란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현종이 개경에서 나주까지 가는 동안에 죽을 고비를 다섯 번도 더 넘겼습니다. 그런데 거란으로 가? 거의 거란으로 갔는데 성종이 억류하고 니네 왕을 포로로 잡았다. 뭐 이래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려 안에 있는 뭐 신라의 후예, 백제의 후예, 고구려의 후예 이러면서 당장 고려의 내전이 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누군가가 거란 쪽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보내서 내가 왕 되는 거 도와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이런 거 하는 데 분명히 나옵니다. 아니면 아예 거란까지 가기도 전에 출발하자마자 뭐 압록강에서 현종이 자객을 만났다는 둥, 거란이 묶어서 끌고 가는 걸 봤다는 둥, 별 소문 다돌 겁니다. 어쩌면 거란 성종 만나기도 전에 고려에서 반란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종이 지금까지는 참 잘했는데 인간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권력 앞에서는. 거기 가서 억류가 되면 현종도 현종대로 저 왕위를 복구시켜 주시면 제가 뭐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랬을지도 모르잖아. 뭐 그게 거짓말로 했든 진짜로 했든 아무튼 이렇게 돼서 고려는 엉망이 되고 거란은 정말 힘만 쓰고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미쳤냐고요, 거기 가게. 고려가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거란도 이제 열받죠. 확 이거 쳤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국력을 기울여서 쳤는데도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그런 피해를 입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또 가면 성공한다고 해도 그 정도 피해를 입으면 또 그것 때문에 그들의 운명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 중원 침공 계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래서 양교와 김숙홍이 끝까지 한 명이라도 더 죽이고 되찾는다고 노력했던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전쟁은 이기면 최고지만 이기지 못해도 적의 한 방울의 피와 땀이라도 더 뽑아내야 돼요.
뉴전사 노량해전 편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이순신 장군과 조선수군이 노량해전에서 보여준 진짜 목숨을 건 투어. 어떻게 보면 보내주고 그냥 전쟁 끝나니까 너도 나가 집에 가자 이래도 되는 건데 끝까지 쫓아가서 이순신 장군과 또 많은 부하 장병들이 희생되면서 끝까지 격렬하게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다시 함부로 침공하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진짜 군인 정신이고 나라와 백성들의 피와 땀을 구해주는 노력인 겁니다. 타임아웃 이전에 고려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무기를 녹이면 휴전하겠다. 강동육주를 요구합니다. 주변에 3개의 성을 쌓아서 진지로 압박을 하고 통주로 직공한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강동육주를 반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똑같은 걸 자꾸 쓰면 안 돼요. 고려군이 공식적으로 행동하다가 거란군한테 당하는 상태가 된 거죠. 바로 전쟁을 그만두지 않고 무려 5만 5천 명을 증원해서 두 나라가 완전히 다시 이제 전쟁 모드로 돌입하게 되죠.